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1890년대 우선 전신 실험을 한 이후 가장 최신 뉴스에서부터 먼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든 전파를 타고 태양계를 떠나 실제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의 모든 것은 우주의 홀로그램처럼 기록으로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전파는 매질의 성질이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빛과 같은 속도로 전 우주로 퍼져나갈 겁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먼 미래의 우주 어딘가에 지적 생명체가 실제 존재한다면 반드시 인류의 역사와 사건들이 담겨있는 신호를 받게 되겠죠. 웜홀 같은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자, 여기 첫 전파를 송출한 이후 우리 인류의 역사적 사건과 기록들이 우주 어디만큼 날아가고 있는지 빛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 볼까요?